20승천 소용돌이댁 산막 보스 사망 제보합니다. 80시간 유비입니다. 헉. 슈페가 안 돼서 두 배속을 올렸어요. 평소에는 진뿜기 난기 반찬 몸 하는데 도돌각이 나와서 했는데 사망했어요. 저런. 길은 뭐 금속화 크로스라인 피 좋네요. 저거 안 집는 사람들 많던데. 데이터 동기화 데이터 제거가 날 듯. 데이터 동 데이터 타격 먼저 쓰는 게 나죠. 별차 없이 1뎀 차인데 강타 타격? 외전투에서 저 강철의 정수 먹는 게 낫을 듯. 고기 나온 거 좋다. 이거는 안 집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강화 소돌 강화한 거 맞고 보스에 따라서 강타 강화도 괜찮은데. 포션 그냥 먹는 게 좋았을 것 같네요. 지금이라도. 고기라서, 아유, 이거 때리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. 아, 포션 먹으면 되잖아. 발화. 나슬더스 1000시간, 아클 11승 1000. 뭐. 아크를 얼마나 안한 거야? 던든 소돌. 아, 이 맛에 소돌 쓰지. 나도 20승천 1000시간 만에 깼는데. 쌍절곤 흘려보내기 연타가 났을 것 같아요. 오스도 어차피 슬램이고. 뭐 근데 흘려보내기 좋은 카드니까. 소돌돌돌. 틀린 말은 안 했다. 666. 이것도 부칼이 나왔을 듯. 와처 12 디펙트 12승 천이야. 4일 20승 선인 건 비밀이래요. 소돌! 이거, 발화가 안 나오네. 근데 이거 좀 맞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. 어차피 고기고. 근데, 공카 안 집은 건좀 아쉽다. 여기서 포션 먹는 건 좋네요. 어제 일반 전투에서는 포션 내맸는데, 보스전에서는 잘 쓰셨네. 타타 지불 한돌 무적 지불이 좋을 것 같은데. 아니다 이거 다 좋다. 다 근거 있는 픽이라서 흐르지만 않으면 됨. 근데 한돌이 제일 안 좋은 픽인 것 같고. 아 이런 한돌이 안 좋은 이유. 발화는 먼저 나오면 힘쌈인데 한돌은 먼저 나오면 점액수성이 그래서 안 좋음. 이렇게 하나 잡을 수 있지 않았나? 저거 취약이라서? 이런 몇 때리고 이거 난 봐야겠어.
9. 9면 잡잖아. 13이잖아. 킬 2야. 와, 프리즘. 아카베코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프리즘 사든가. 아니! 고기라 비포션이 필요했을까 싶네요. 근데 아카베코 안 집은 거 정도는 사소할 것 같은데. 뭐 소돌 첫회 잡히는 거 아니고서야. 별론데 최대 체력 깎이면 고기 잘 못 먹어서. 그리고 지금 흡혈할 만한 덱도 아니고. 만약에 바리케이드 방어도 높게 쌓는 덱이었으면 괜찮았겠죠. 비포션 먹고 포션 챙기는 게 훨씬 낫겠다. 까비오. 이어, 으어, 띠야. 소돌 한 돌리죠. 아, 이거 사소한 건데 파랭이 때렸으면 잡았겠다. 안개 돌파 계속 노는 거 봐. 근데 여기서 안돌 집지 말라고 말해도 들어 먼저 집어야 되죠 하면은 할 말이 없네. 금속화 괜찮네요. 급속화 먹는 게 나았을 때 체력 관리 더 잘 됐을 텐데. 이거 투사 잡아야 되니까 한계 돌파 투사 가기 전까지는 강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그 전에는 강화할 필요 없고 딱 투사 전에만. 지금 투사 잡을 게 한계 돌파밖에 없어. 클로스 라인 수비 소돌? 아, 수비 안 해도 되겠다. 아니 수비인가? 이거 금속화 있었으면 체력 더 아꼈을 것. 고기로 피도 채우고 커피라 잠도 못 자는데. 금속화 꽤 괜찮은 카드인데 그 뭐냐 그 무감각이 좋아서 조금 멸시? 아니 근데 감시병 왜 안 지웠지? 뭘로? 연사 충격파? 연사 소돌 보려고 여기서 연사 집으신 것 같은데. 제 생각에는 한계 돌파 집었으면 그냥 한돌 보는 게 낫지 않았나. 근데 연사 소돌이 강력한 건 맞고 산막에서도 유효할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좀 애매해 보이긴 한단 말이야. 안개 돌파가 애매한 거긴 해. 연사는 안 애매하지만. 근데 결국에 지금 되게 서백두성이 같은 안개 돌파 있어서 연사까지 핸드 막아대면은 깝깝한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은데. 그게 지금인가? 어퓨 모먼트 레이더. 그래도 연사 집어서 이거 이긴 것 같네. 연사 필요하긴 했어. 와 발화 소돌 이렇게 딱딱 맞춰서 나오면 좋긴 한데. 근데 이렇게 딱딱 맞춰서 나와봤자
그냥 알파 2장 쓴 효과. 아니 거기서 박치기를? 걸은 거 좋고요. 타격 제거 좋고. 결국 지금 한계 돌파가 게임 끝날 수 있는 카드니까 한계 돌파 쓸 수 있는 쪽으로 백빌딩 하면 될 것 같아요. 불조역도 이미 잡혀있고 부사도 이제 한계 돌파 몇 번 쓰고 한 방에 잡으면 쉽게 잡겠죠. 이제 한 부분 뱀을 줬네요. 빈 세장이 나은 것 같은데? 뭐지? 아 이거 반구 별로 안 좋은 것 같음. 빈 세장이 나왔던 것 같음. 반돌대기라. 연사 소돌 아니 뭐 연사 소돌 승승승승승승 지금은 한돌이 제일 밸류 높으니까 이상한 거 다 거르고 한계 돌파 돌리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방어 플랜 못 챙기고 죽은 건가? 야 아니 왜 아니 수비할 수 있잖아. 아니 뭐 돌리고 싶으면 돌려야지. 어포 상남자특 깨시의 소돌 못 참음. 어포가 낫지 않았나? 가방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차피 소멸시키니까. 플러스 플러스 룸 방구 스팀 슬더스 사자리수 시간 이상 예상해봄. 어. 아 근데 이거 가방 괜찮았던 것 같음. 어차피 소멸이니까. 드로우를 지금 불조약으로 보고 있으니까 빨리 태운다 마인드. 이거 무강강 나오면 불조약 들어보면서 방어도도 챙겨서 올 것 같은데. 그리고 사신이 안 나오네. 소돌 함 가야죠 마. 한 가입시다. 한돌. 뭣? 소돌 눈치 없네. 박치기로 불조약 가져와서 소돌 쓸 심산. 이 아니었어? 뭐야? 왜 같은 행동을? 뱀을 박치기 불조약 풀네 불조약 연사소도 와 씨 이게 안 잡히네. 갓겜. 승승승 감시병 할만은 했음. 지금 덱 생각하면 평소에 그렇게 추천할 만한 픽은 아니지만. 아 근데 저거 어둠의 포옹 넣었으면 소돌 잡히지 않았을까? 킹님 같고. 어포 근데 어포 샀으면은 가방 못 샀음. 가방이 맞았을까? 어포가 맞았을까? 잘 모르겠다. 분명 가방이 아껴준 체력도 있었을 거고. 어둠의 포옹은 일반 몹 잡아서 금방 나올 수도 있는 노릇이고.
근데 결국 지금 해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덱 다 태우고 나면은 버프 쓸모 없어지. 아, 개 아프네. 방폭과 에반데 뭐 뭘로 막게요? 배달원. 막을 수단이 없네. 죽기 전에 죽인다. 박치기로 가져오고 잉크병으로 뽑고. 뭐야?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. 소돌특 연사 박치기였구나. 한돌 안 나왔다. 징끈으로 태우죠. 아니 뭐 룬반구라서 뭐 안 보여서 그랬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. 안 보이는데 뭐 어떡하겠어. 안 보이는 걸 어떡해. 아아 재물 필요했나? 잘 모르겠다. 아니 해시계 이게 뭐야. 어? 사신이다. 님 사신 아니 아니 이건 무조건 사신이었던 것 같은데. 아니 악형 필요 없는 덱이잖아 지금. 아니 악형 쓰고 헌종 해봐야 힘 꼴랑 2 오르는데 한 개 돌파 한 번 딸깍 하면은 바로 힘 플러스 3, 힘 플러스 6, 힘 플러스 12. 악형이 나쁜 카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악형은 진짜 필요 없는 건데. 아니 그냥 한 돌 딸깍 하면 힘 올라가는데 왜 악형을. 이건 말도 안 돼. 사신 사수해야지. 이거 방금 거는 무조건 사신이었는데. 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언 클레드 플레이. 아니 이걸 이렇게 리트를 많이 했어? 님 사신 샀으면 깨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. 사신 딸깍하면 불피되잖아. 쉽습니다. 정대만 플레이. 불조약 채물이 바닥이어서. 근데 결국 사신 없었으면은 방어 카드가 저건데 징끈인데. 하긴 방어할 필요 없지. 한 돌 몇 번 딸깍하고 때리면 끝나는 건데. 아 근데 사신 안 산 거 너무 아쉽다. 돈 없었던 것도 아니고. 악마의 게임에 넘어갔음. 아카베코 엄청 고민했는데 포션 샀는데 후회되나요? 아카베코 굳이 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까지 봐서 뭐 결과론적으로도 필요 없었고.
흡혈 거를 만했어요. 최대 체력이 너무 떨어지면은 고기 괜히 보기 힘들어서. 그리고 사신 먹었을 때도 최대 체력 낮았으면 안 좋고. 세장 룬반구 중에 세장이 낫을 것 같아요. 되게 이제 그 감시병 충분히 태울 수 있어서 에너지 안 모자랐을 것 같은. 어퍼블도 가방 제거 중에 가방 골랐는데 이거는 가방 괜찮았던 것 같은데. 어둠의 포옹은 저거 회식에 일 때만 좋았을 거고. 불조는 두 장이면 충분했고 제거보다는 가방이 낫을 것 같아요. 덱 특성상. 방어가 소홀하진 않았던 것 같고 마지막에 사신만 집었으면 됐을 것 같아요.